드라마 별난가족을 통해 큰 사랑을 받으며 1일 연속 국기 황태자라 불리게 된 사나이죠. 2017년에 빛낼 스타 배우 김진우 씨를 만났습니다. 황태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어떻게 만족하신가요? 성구스럽습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도 2017년에 내가 빛낼 스타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해온 결과물 아닐까. 역시 본인이 하는 게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SNS도 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연예인들이 이렇게 하기가 힘들거든요. 셀카, 셀피, 셀스타. 이게 한참 전에 올린 사진들인데 네네. 제가 왜 그랬죠? 왜 그러신 거죠? 팔로우 많이 늘리려고 그랬어요. 솔직하시네요, 정말. 네. 굉장히 남친짤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즉석에서 SNS에 사진을 찍어 올린 뒤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팬들의 질문을 받기로 했는데요. 김진우 씨를 말하는 해시태그. 첫 번째, 1일 연속국계의 황태자. 황태자의 혹시 라이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최고가 되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편인데 네네.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없어요. 아 정말. 네. 정말? 정말? 정말 없다. 네, 정말 없어요. 내가 오직 황태자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정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난가족 시청률의 1등 공신이었죠. 믿고 보는 주연 배우로 우뚝 선 김진우 씨. 사랑 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주연 자리를 맡게 됐을 때 소감이 남달랐을 것 같아요. 아 이제 됐다. 이제 내 시대가 온다. 왔다. 겸손한 줄 알았는데 이제 슬슬 들어가고 있습니다. 개그맨 맞으시죠? 네네. 많이 재밌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또 김원효 씨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 극중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 함께 열연한 바 있었죠. 김원효 형님은 저랑 의형제입니다. 처음 봤는데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가 먼저 다가갔던 것 같아요. 어떤 거를 좀 잘해주시는 편이시죠? 많이 맛있는 거 사줘요. 이 세상에 밥 사주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아니요. 밥 사주는 사람이 최고죠. 아르바이트도 굉장히 많이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 알고 있는 알바는 정말 다 했어요. 진짜 이 아르바이트는 힘들었다. 네, 군밤 장사를 했었어요. 춥잖아요. 맞아요. 너무 추우니까 발에 동상이 걸린 정도로 처음에는 정말 한 3개월은 파리만 날렸는데 나중에는 작전을 잘 써서 어떤 작전이었죠? 군밤 하나 드셔보세요 하고 싱긋 싱긋 여자분들이 많이 오셨죠? 어머니들이요. 그때부터 어떤 징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일일 드라마를 할 수 있는 활로를 열어준 듯한 느낌. 그렇군요.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싱긋 한번 표정 날려주실 수 있나요? 와. 싱긋? 아 죄송합니다. 진짜 2017년 초부터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꼭 내보내주세요. 데뷔 전 가수를 꿈꿨다는 김진우 씨는요. 사실 브라운관을 장악하기에 앞서 무대를 섭렵한 실력파 뮤지컬 배우였는데요. 최근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뛰어난 노래 실력을 선보여 큰 관심을 얻었었죠. 음색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100% 저는 가수라고 생각하고요. 11년째 배우 김진우 씨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꿈을 이뤘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드라마 배역 안에서 네네. 가수 역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런 역할 자신 있습니다. 작가님, 감독님, 많은 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시태그가 하나 더 있거든요. 네. 끼부림이 있더라고요. 끼부림은 아까 생긋? 이런 거군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요. 잠깐만요. 끼부림이 네. 그 막 이렇게 뭔가를 꼬시기 위한 끼부림도 있지만 상대방을 편하기 위해서 해주는 끼부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친구가 저한테 애교를 부리면 민망하거나 그렇지 않게 저도 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오빠 나 꿈꿨죠? 그래서 뭔가 진짜 민망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서로 할 수 있잖아요. 네. 그 친구에 대한 배려예요. 오빠는 너무 추워. 그럼 안 하죠? 일로 와. 이렇게. 네. 잘 어울리는데요? 진짜 민망하지가 않네요. 나도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네, 인터뷰를 마치기 전 팬들의 질문을 확인해봤습니다. 어떠세요? 이상형, 오빠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이상형. 저요?
최종적으로 이상형은 너무 예쁘고 몸매도 좋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 솔직한 거 아니에요? 맞죠, 당연하지. 아니, 그렇잖아요. 맞아요. 잘생기면 좋죠. 맞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제가 만나보니까 대화가 통해야 되더라고요.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오래 못 가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아, 살짝 올라온 웃기네요. 질문을 받는데요. 네. 김원효 선배 와이프 심진아 선배가 김승희가 예뻐요? 심진아가 예뻐요? 답변 해주세요, 이거는. 결혼은 심진아, 연애는 김승희. 와! 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다행이다. 연애라도 같이 해서 다행이네요. 7년에는 좀 더 많은 작품으로 여러분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더 갖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건강하시고 날씨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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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가 김윤우 씨 올해에도 더 큰 노래와 기대할게요.